신풍 추상 우리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다자성어라. 청와대 참모지 개편은 한마디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견책 인사, 문책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건만 면제부 인사를 주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을 그대로 반영한 구제불능의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건은 특검을 할지 또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청문회를 해야 할지 여기에 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만난 건도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성북을의 민주당 기동민 의원, 서초을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 세 건 중에 두 건이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야3당이 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는 했는데. 소관 상임위 기재위에서 당시 관련 인사들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일, 또 정책적으로도 또 약간 오류가 있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의 첫 번째 사례로 신재민 사무관 에 관한 그 의혹 제기 사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기재위의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이런 핵심 관련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그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와야 이 문제를 자세히 좀 설명하거나 또는 해명할 것 같은데 김동연 전 부총리를 부르려면 상임위에서는 안 되니까 청문회를 하자라는 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3당에서 합의한 것이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뭐 국정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것이 좀 불명료해 보이고요. 네.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오늘 그 보건복지위원회는 고 임세원 의사분 관련해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기원님 복지위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18일에는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 현안 보고를 또 받기로 했습니다. 현안이 있으면 상임위가 풀 가동되어서 여야 간사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의제와 참석 대장 이런 범주들을 잘 정해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까 야당의 주장에도 약간의 순수성과 순결성이 좀 떨어지고 여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정쟁화되니까 지난번에 김태우 씨 사건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타산명동의 서일필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파 낭비를 또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신재민 씨 사무관 그 폭로 사건만 하더라도 네. 정책적 견해의 차이인 거고 신 사무관이야 이제 뭐 한 3년 된 신입 그 사무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보는 세상과 자기가 보는 하늘이 세계에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전체 정책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장관 입장에서는 국채를 좀 더 발행을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는 세수를 활용해서 네. 뭐 이렇게 이 부채 비율을 줄일 것인지 이런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네. 건건이 부서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채과와 그다음에 경제기획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의견이 충돌하는 걸 조율하는 게 이제 장관과 전체 부처의 입장인 건데 이러다 보면 한쪽 주장의 신빙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네. 항상 상임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해야 되고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씀이 저 두 분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늘 저 장재원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만 조심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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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요걸 좀 네. 제가 기원님께 요것만 좀 네. 그러니까 더 김동연 부총리 전 부총리가 나와서 오히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더 나가서 사실은 네. 그렇지 않다. 그때 청와대랑 협의해서 네. 결론적으로 국제 발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해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교회에서 보면 네. 앵커 말씀이 맞으세요. 그리고 야당 분들은 항상 꺼리낄 게 없으면 당당하게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네.
꺼리낄 게 없어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민정수석 조국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혔나요? 계속 기존의 이 편향된 주장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네. 가져와서 큰 소리치다 날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차를 반복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감들이 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네. 예.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업무 보고를 받으면 장관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문제는 관련 인사들이 전부 민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장관이죠. 김동연 네. 전 부총리도 민간인. 신재민도 민간인, 신재민 전 사무관도 민간인, 그다음에 전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민간인, 네. 한 분인 차용환 전 경제정책비서관, 네. 이분만 국무총리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인들이 전부 밖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업무 보고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위 주도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김태우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야당이 약간의 어떤 준비 기간에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시간이 너무 없었고 네. 또 우리의 어떤 청문위원들의 그걸 바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어떤 조국 수석이라든지 그 당시 그 실장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그 상당수 발언에 여러 가지 진위에 팩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에서 네. 그 자료가 유용하게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한 방에 네. 그건 없지만은 그 발언에 상당한 여지가 있다. 네. 또 우리 내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석을 해서 더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네.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 주시고 청문위원 교체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하게 드린 거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청문위원 교체는 당의 최고의 에이스들, 저격수들을 포함시켰는데 그분들까지 똑같은 헛발질을 반복했다면 네.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신재민 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선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난번 운영위원회의 어떤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이런 걸로 보여지는 순간 저는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아닙니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문위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의 원내대표 구성단이 얼마 되지를 않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내부의 그런 사정은 있었다. 우리 내부의 지적사항 한 말씀만 그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청문회를 빨리 진행을 하자고 운영위원회를 해넘어가기 전에 진행하자고 김용균법과 연계시킨 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였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우 저 수사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태우 네. 수사관이 전에 저 검찰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청와대에서 내 휴대폰까지 다 조사하는 거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죠.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 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예,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호갑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휴대폰 뒤져도 되는 겁니까? 정당한 직무관찰의 일환이면 네. 공직자들의 휴대폰을 반납받아서 그걸 조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네. 먼저 언론에 새어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었을 때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당한 네. 직무감찰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건과 무관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비위를 팠다든지 네.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또 다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든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민정수석도 그렇게 얘기했고 비서실장도 그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직무관찰까지 마치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 일방적인 주장 역시 하나의 의견일 뿐인 것이지 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개인 휴대폰을 압수해서 그걸 분석하거나 포렌식 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의 동의가 있다 해서 개인의 동의는 위압에 의해서 전체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해서 일반이 줍니까?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적 어떤 권한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반인의 휴대폰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제출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감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감찰에 대한 직무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이나 규정의 문제라서 어느 한쪽에 예. 뭐 그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여야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요. 신재민 사무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전 사무관이 지금 병원에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도 그렇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뭐 청문회를 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질문만 드릴게요. 신전 사무관이 만약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청문회를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논란 중에 국채 논란이라고 하죠. 어떤 부분을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적자국채 발행. 2007년 말에 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 청와대 압력이 있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억 7천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하지 않겠다고. 8조 7천. 8조 7천억. 네. 8조 7천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론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청와대에서 자영한 비서관이 그걸 취소하라 이런 것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또 다시 추가 발행 계획을 이 신사무관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압력이 있었냐 이런 문제고 네. 그다음 바이백이라 해서 그 국채를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세 번을 방한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하루 전에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1조 원을. 네. 이 문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채 상환 발행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하고요. 네. 또 기재부의 KPNG 사장 인사 개입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그 세 가지 의혹인데 네네. 하나하나 반론을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네. 여러 번 나온 이야기라서 예. 제가 네. 그냥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대로 그냥 이렇게 다른 대응들도 있고 주장들이 있었던 거니까 놔두고요. 네. 신재민 씨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도 고소 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깊이 숙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간 만큼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 포럼의 간사예요. 2013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분들의 25%가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해요. 지금은 그분의 주장은 그분의 주장대로 좀 남기고 그걸 정책적으로 좀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또 다시 마치 정치적 활용의 대상으로 그분이 이렇게 쓰는 순간 네. 저는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충분하게 좀 그분을 알겠습니다.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우선이다. 또 정치적 생각합니다. 활용 대상으로 삼지 않기 네. 위해서 일부러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호님께 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만약에 신재민 사무관을 정부가 고발하지 않고 이런 걸 정무적이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말 막내 아닙니까? 사무관이면 그 사람이 하는 주장 중에도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돌아볼 게 있는지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정인 건데요. 네.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우 이 주무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리 범법자라고 저는 보는 거고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3년 차이긴 하지만 사무관으로서 국채, 국고를 담당하는 그런 과에서 뭔가 국가 세무체계, 재정체계, 예산 이런 부분들을 통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요. 물론 3년 차 사무관이다 보니까 네. 전체 상황들을 다 통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세계 속에서의 하늘이 어떤 건지는 분명한 주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전체 의견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이. 이 의견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합리성과 긍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전 통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논란이 되어서 자신의 주장과 과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마치 청와대의 외압인 것처럼 네. 그래서 장관의 뜻이 꺾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참고로 그게 약간 부강
잠깐 보관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3년차 34세 참 어기창창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충분한 애입니다. 그 사무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무관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또 그걸 가대평가해서 했을 리도 없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침소봉대해서 했을 리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정말 공익신고자로서의 그 관점을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국가가 혹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대답을 보여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고 긍정성을 평가하는 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와드 전체 진실인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9%는 맞지만 1%의 팩트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명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질문 드린 게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좀 더 유연하게 한번 대응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여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저희 KBS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9월의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의 인사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집무실이 아니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상한 일입니까? 저는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거리라면 행정관은 이런 중요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날 때는 인사비서관, 인사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인사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여러 가지 장성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증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인사 내용을 보고 인사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6번을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올라오면 제가를 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뭐 청와대가 마음대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인에 개입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로 보고하지 않고 나갔다면 청와대 기강문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청와대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어떤 군사 지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에 그 김부식 아들 그 김돈중이가 그 당시 문관입니다. 아주 젊은 문관인데 그 당시 상장군인 정정부의 수염을 태워서 무신날의 어떤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문신이 무신보다 훨씬 우위 또 최근에 문민정부의 어떤 군인 경시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건 일단 일상적인 건 아닌 거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네. 시기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된 게 7월, 송명무 장관도 임명된 게 7월, 그다음에 행정관이 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게 9월. 그래서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인사수석이나 비서관이 만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서들은 다 비서거든요. 어제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서실장, 수석, 행정관 다 비서는 비서인 겁니다. 그렇지만 비서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그 사람이 과잉 행동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뭐 불러내서 카페에서 만났다 이런 식의 어떤 자극적인 얘기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육군은 참모총장이 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상은 제가 알고 있는 진상은 계룡대로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침 올라올 일이 있어서 일볼 일이 있어서 국방부 근처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난 모양인데 그것도 저는 조금 더 진중하게 처신했다면 참모총장의 신분이면 당연히 행정관을 불러야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게 관련해서 미안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면 비서면 똑같은 비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면 우리나라 육군 45만을 지휘하는 통솔권자입니다. 군의 지휘권자인데
이런 분이 대통령 지시도 받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두 사람의 지시도 받고 인사수석 지시도 받고 인사비서관 것도 받고 만약 행정관까지 받는다면 이것이 조선시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진 가장 큰 핵심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양 10양 목우라고, 아 구우라고. 양은 10마리인데 목동은 9사람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체 지휘체계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바로 그런 충분히 여지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우리가 알겠습니다. 청와대 입장 우리가 한번 그래픽으로 보고 말씀 네.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이제 인사수석 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인데 못 만날 이유도 없다 행정관이. 그다음에 문서가 없어졌는데 이 분실된 문서 역시 비밀 문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이어서 나경원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급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는 그런 브리핑입니다. 또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기밀 누설죄로 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브리핑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그 20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고요. 그렇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인사의 이 기본 검증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해나가는데 그리고 청와대의 원칙과 그 운영 철학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데 적절한 아마 선들을 찾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20분 정도의 만남인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박성준 의원님께서 청와대 근무하셨고 저도 청와대 근무했는데 뻔히 아시면서 그냥 보고의 주체로 일개 행정관을 지목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청와대 행정관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비판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휘체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행동, 자료의 분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와대에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네, 인사조치했죠. 인사조치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군에게도 엄격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이것이 마치 60만 군인들의 어떤 지휘체계를 통째로 부정하고 흔들어버리는 이런 국기문란 사건으로 말씀 주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서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네. 정말 철없는 행정관의 철없는 네. 행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싸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한번 듣고 다음 발언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나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정정 행정관 5급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만났습니다. 김태호 6급입니다. 6급 행정관입니다. 네. 장관 만났습니다. 정말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청와대 대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대변인의 성명은 전혀 다른 방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 독주가 너무 세다. 지금 옛날에 만기칠남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기청남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청와대가 다 주도한다고. 네. 저 정부가 전부 허수아비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민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네.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사례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걸 챙기지 마라. 그 정부의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야 정부는 성공한다. 또 청와대도 성공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론적 원칙에서 말씀 주신 청와대의 주도성들을 좀 줄여나가고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 국정의 어떤 장악력을 높여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저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청와대 비서실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국정의 무게추가 정부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5.18 예. 특별법 통과돼서 도입된 게 녹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9월은요. 네. 원래 작년 2월 달에 그 임시국회 2월 28일 날 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안이고 네.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9월 달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직접 그때 발족을 해야 되는 거군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시한을 놓친 게 벌써 넉 달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9명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추천했고요. 그다음 국회의장도 추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4명 추천했습니다. 지금 3분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네.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내내 미루고 계셔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네. 지금 사실입니다. 그 논란에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다 놓고 앞에다 놓고 선생님의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선생님을 한국당이 안고 가면 한국당이 망합니다. 이거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가 당대표면 당대표지 어떻게 지 혼자 하느냐고. 지가 왕이야 보니까. 지가 그냥 손가락 하나에 결정이 되는 거야. 한국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도 없고 국가도 없어. 오로지 당의 이익만이 있는 거예요. 사퇴하나! 쫓아내, 쫓아내. 형은 사퇴하나! 자격민단이가! 시간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만원이라는 분이 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네. 우선 그 지만은 씨가 여기에 그 위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많이 제기할 수 있다. 네. 너무 또 극우 우파 쪽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균형 감각에서 약간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쪽이 있고 네. 또 옹호론자 쪽에서는 북한 이번 사건의 가장 진상규명의 핵심 사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이분이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열어야 된다. 또 그와 어울려서 보수 의견의 여러 가지 어떤 네. 입장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에는 5.18 광주민주항쟁 배후에 북한이라고 믿는 의원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도 일부 동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이 이 보수 의견을 자기가 전체 통째로 대변하느냐 너무 나서서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당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또 당사 사무실을 가서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오늘도 네. 중진회의에서 이게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경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기동민 의원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싶진 않지만은요 자유한국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현실이 대단히 슬프고요. 아 저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뒤에서 배후 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만원 씨의 주장입니다. 도대체 진상 규명에 대한 이 터럭만큼의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희들은 진상 규명에 대한 40년 전에 그런 어떤 이 광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신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으로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얼른 추천하셔서 진상 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밝혀지지 못한 이 발포 책임자 문제라든지 헬기 기총소사 문제라든지 정말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북한군 개입설을 아직도 방송에서 박성중 의원님은 아니시겠지만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제발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 6차례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관련해서 지만은 사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우리 당에서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네. 중심으로 알아줬으면 고맙겠고 그걸 비아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네, 6차례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역자 지금도 처벌했다는 외신들을 타전받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